차량 소나타입니다. 2012년식이라네. 12년식이고 멀리서 와주셨고요. 지금 예전에 한 2년 전에 카렌스였죠? 뉴카렌스였나? 카렌스 저희 거 장착하시고 효과 보신 다음에 이번에 차를 교체하시면서 유속 중강 시스템 판 제품을 달로 돌입으로 와주셨고요. 키로수는 이제 16만 5천 5백 뛰었고요. 이 차량 가솔린 차량인데 뭐 중고로 구입해서 엑셀 떼보세요. 탄력 좀 계속 밀죠. 예, 이렇게 신호등 걸리면 이렇게 엑셀부터 뛰세요. 그래야 연비가 많이 좋아지니까. 이 차량 탄 D타입 흑기 하나 들어가고요. 그리고 탄 대기 중통 하나, 엔드 머플러 하나. 그래서 탄 제품으로만 지금 장착하고 테스트에 나왔습니다. 가시다가 1, 2차선으로 가셔서 계속 직진이요. 스타트 한번 느껴보세요. 엑셀 반응도 빨라지고요. 반응은 네, 빠르죠? 힘도 이제 좋아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. 지금 잠깐 밟았는데 벌써 80이에요. 쭉 올라가 보시고요. 여기 신호 말고 다음 신호에서 한번 뭐 언덕도 한번 쳐보실래요? 네. 네, 언덕도 한번 네, 언덕 한번 쳐보세요. 여기로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. 저희 기술대표가 두 가지 이제 정비를 굳이 봐야 되는 걸 말씀해 드린 거고 이해되셨죠? 그러니까 지그시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탈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급가속할 때 지금 흡기 라인이 너무 지금 이제 노화가 돼서 그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게 되면 되고 배기도 지금 너무 노화가 돼서 녹슬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타시면서 시간 되실 때 많은 불편함 없으면 타시면 되고요. 근데 그쪽에 한번 좀 틀려있던 것 같은데 그거 좀 조이면 되지 않을까요? 아, 그거 조인다고 될 게 아니니까 그럴 것 같아요. 들어가서 내가 조일 수 있으면 조여 드릴게요. 이게 뭐 흔들리는 거 보니까 그 조이는 것만 더 조이면은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서 그건 봐드릴게요. 네. 진동 소음도 좋아지고 일단 차 성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좀 느끼시면서 타보시면 돼요. 네. 일단 가솔린 차량인데도 그 뭐 좀 굼뜸 현상이 있고 차가 좀 그렇다라는 것들은 일단은 경정비 노후가 된 만큼 경정비를 하시면서 타야 되는 게 맞아요. 근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거 달고 아 좋아지긴 했는데 뭐가 망가졌다 뭐가 또 이렇게 됐다 이러시는데 저희 거 달아서가 아니라 노후화가 돼서 이제 고쳐야 될 것들이 망가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정착을 하시고 다 좋은데 좀 문제가 있어서 가봤더니 이런 거 달아서 망가지는 거다라고 그쪽 부분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차만 평생 만진 분들이니까 맞는 말이겠지 하고 고민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 흡기 라인하고 우리가 지금 장착하는 제품들은 그런 자동차 이상하고는 아무 문제 없이 개발됐고 만들어낸 거니까 그거 믿으시면 되고요. 노화가 된 만큼 좀 손봐야 될 것들은 보시면서 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. 저 언덕 쭉 올라가다가 이제 뭐 차선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좀 힘이 딸린다 그랬었는데 느껴보세요. 지금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80km인데 RPM 2100 이거예요. 이렇게 밟으면 네, 이게 그거는 지금 그 결함을 얘기해 준 거예요. 기술 대표가 제가 다 밟지 않은 상태인데도 네. 네. 이제 지그시 쭉 계속 한번 밟아보세요. 속도를 한번 내보세요. 지그시 계속 쭉 밟아보세요. 전에보다 더 잘 나가요? 이제 엑셀 뜨셔야 돼요. 저기 언덕 신호 있으니까
좀 갔다 유턴해야 돼요? 네,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할 거예요. 처음에 스타트하고 네. 보면 좀 낮긴 나요, 확실히 낮아요. 네. 그리고 타면서도 좋아지니까 그것도 계속 타보시면 되고요. 저 신호 지나서 내려가서 이제 유턴할 거예요. 이 빨간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저 밑에가 빨간불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. 뭐 항속 정도 길어지면 괜찮네요. 여기서 유턴할 거예요. 네, 여기서 유턴입니다. 사장님이 제일 고민이었던 게 초반 스타트가 이거 LPG도 아닌데 너무 힘이 딸리고 굼뜨다라고 네.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해소가 됐죠. 네. 예, 예. 일단 좀 더 타보시고 연락 주시고요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